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의 SNG라는 팀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라일락 조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황이요? 요즘 좀 선수 할 때랑은 다르게 좀 코치 생활이 더 힘든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할 때도 물론 선수로서의 고충이 있는데 코치 생활할 때도 코치로서의 고충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조금 더 코치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중국 생활 어때요? 중국 생활이요? 중국이 덥긴 한데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도 덥고 한국도 덥고 그리고 제가 별일 없으면은 보통 밖에 잘 나가지를 않아서 에어컨을 엄청 많이 쐬고 지내기 때문에 냉방병 걱정을 하고 있는 신세라 더위 걱정은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경력도 있으시고 되게 오래 하신 경력도 있으시고 되게 잘 가르치시기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코치 생활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서 그냥 옆에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코칭 하시는지 저는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솔직히 좀 많이 불안불안했어요. 그때 DAN이랑 결승전 할 때는 되게 많이 불안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기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잘 겉으로 안 드러내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대체로 감정 표현을 되게 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을 때 대기실에서 전부 다막 소리치고 날뛰고 이래서 제가 그거 보고 놀래서 오히려 뭐 반응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기쁘긴 기뻤는데. LPL 무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암 경기장이랑 넥슨 아레나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 목소리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경기를 볼수 있어가지고 피드백하기도 좀더 편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퓨리하고 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윤 선수는 중국에 좀 게이머 생활을 시작을 중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어를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퓨리 선수는 이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정이 있어서 중국어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둘이 호흡 맞추는데도 문제 없고 팀원들하고 얘기하는데도 거의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둘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만에 1위 올라. 네, 뭐 당연히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진짜로 잘 되고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롱주 경기 볼 때마다 이제 부스에 감독님들 들어오시잖아요. 맨날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 보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네, 감독님, 네, 맨날 한 번씩 뭐지? 클럽 채팅에 저희 IM 출신 클럽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한숨이 나오면 한숨 채팅 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행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쭉그 기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코치는 그렇게 생각은 아직 해보지 않았었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옆에서 배워가고 있는 단계라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뭐잘 그래도 선수 생활을 좀 했었으니까 제가 선수들 마음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식을 한국에 못 들려드린 지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좀더 좋은 성적과 소식으로 보답을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SNG 많이 응원해 주세요.